안녕하십니까, 이지혁 코치입니다. 오늘 여기 한강 잠실에 또 왔고요.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올려드린 그 SLT라는 종목 있잖아요. 슈퍼리그 트라이슬론, 그 프로 선수들이 하는 경기, 그거를 오늘 제가 체험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강에서 거리를 정확히 재서 300m 수영을 할 거고요. 사이클을 5km를 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한강에서 사이클을 타고 나가고 이렇게 하기가 위험해요. 까딱 하면 또 사고 날 수 있어서 이렇게 고정식 로라에 올라가서 7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탈 겁니다. 저 강변길 한강을 따라서 또 위에 또 조깅 코스나 보행자 코스로 뛰면은 또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 사람들 없는 중간 도로를 산책로를 따라서 500m를 왕복 1km 두 바퀴 해서 2km를 그걸 세 번을 할 겁니다. 2km 뛰고 와서 또 한 번 더 시험하고 살펴보고 뛰고 또 시험하고 살펴보고 뛰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은 출발 신호주세요. 네, 준비 출발. 7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원래는 그렇지. 이제 끊어. 2분. 뱅상 루이스가 앞에 가고 있어. 잡아야 돼. 브라운리가 쫓아오고 있어 지금. 예. 견디. 예. 돌려. 더 빨리. 아빠 빨리 2km. 가야 돼. 2km 나 2km. 생각보다 너무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
아빠 화이팅! 마지막이야! 어? 마지막이야! 마지막! 화이팅! 아빠! 꼬린! 아니야! 아니야? 깜짝이야! 꼬린! 어. 아빠 물 뿌려줄게! 물! 아, 잘해. 물!